저는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한조무 시의원이라고 하고요. 제 지역구는 북부권과 구례동을 포함한 6개 읍면동이 제 지역구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업체들이 5개 읍면 쪽으로 이렇게 공장들이 입주하게 됐고요.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또 교통도 우리가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한번 읍내를 나왔다 가려면 반나절 이상 잡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 학생 수도 줄다 보니 어떤 폐교를 걱정하거나 또 어떤 교육 환경에 대해서 많이 질이 낮아지죠. 그러다 보니 세 가지가 제일 열악한 게 저희 어떤 북부권 5개 읍면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이제 민선 7기 때 제가 제일 먼저 5분 발언을 한 내용도요.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조례를 이렇게 제정한다던가 또 어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정책으로 반영을 해서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균형 발전을 목표로 계속 움직일 계획입니다. 저희 북부권 시의원들은요, 너무 면적이 넓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거의 김포에 한 4분의 3은 저희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현장에서 저희가 잘 못 뵙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런하고 초선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부지런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